반갑습니다. 트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현대 철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자는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까지 살았던 정말로 현대의 철학자입니다. 현대 독일의 철학자로서 실존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존재론자로서 기초적 존재론을 정립했습니다. 개개의 사물과 같은 존재자와 존재 자체를 구별하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존재자와 존재 자체를 구별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만이 존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 현 존재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에는 존재와 시간, 근거의 본질 등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양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보는 하이데거 편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묻고 있는 하이데거. 하이데거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 독일 실존 철학의 대표이자 20세기의 주요 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데거의 철학 없이는 20세기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을 말할 수 없다. 하이데거 없이는. 그는 나치 당원 전력이 있어 대학 총잔직에서 물러나고 한때 학교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해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실존 철학이 등장하고 하이데거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실존 철학의 등장. 하이데거는 그가 살던 시대에 불안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불안, S-O-R-G-E.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로 양분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하이데거는 이두 체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과학기술과 효용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추구하고 있던 바는 과학기술과 효용이었다. 효용. 특히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의 확장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기술과 효용을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식은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식론을 비판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식론 비판. 데카르트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이 되는 대상 객체를 나누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 그때 얘기했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이 되는 대상 객체를 나누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인식론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주체는 인식론적으로 아주 명확한 지식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주체는 인식론적으로 아주 명확한 지식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의 생각한다는 단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에게는 객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획득보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이데거는 객체에 대한 과학 지식의 획득보다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중요했다. 그의 철학은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어서 대표작 존재와 시간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이델거의 존재와 시간은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 애들에게 크나큰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다. 인간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내던져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우리의 뜻, 자의와는 상관없이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계 밖이 아닌 세계 속에 이미 있는 존재, 즉 세계 하이픈 내 하이픈 존재입니다. 이것을 현 존재, 다 자인이라고 하는데 하이데거가 직접 만든 말입니다. 현 존재, 세계 내 존재한다, 현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일어 자인은 존재나 존재함을 뜻하고 다는 거기나 지금 열려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다는 거기나 지금 열려있다는 뜻. 그러니까 지금 존재함 내지는 거기에 존재함이란 말이 됩니다. 다 자인이란 말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이란 말이 너무 실체적이고 생물학적입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인간을 어떤 실체처럼 단단하고 굳어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어떤 실체처럼 단단하고 굳어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데카르트의 주체와 객체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게는 인간 주체가 그렇게 확고히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주체가 그렇게 확고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로 보고 인간은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과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양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계 속에 언제나 이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글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세계 하이픈 내 하이픈 제 독일어는 인 하이픈 데어 하이픈 벨트 WELT 하이픈 자인 SEIN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중간에 슬래시가 하이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나를 강조한 데카르트와 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나를 강조한 데카르트와 정반대되는 사실입니다. 세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나를 강조한 데카르트와 정반대되는 하이데거. 데카르트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지만은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와 객관적 세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만 그 존재의 위치나 의미가 결정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만 그 존재의 위치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목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연장을 주관과 객체의 관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망치질할 때 정작 망치나 모세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연장과 하나가 되어 망치질을 할 뿐이지 무슨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망치나 모세에 문제가 발생할 때라야 비로소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즉 이성과 반성을 통하지 않고 말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계에 대처하고 있는 특이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계에 대처하고 있는 특이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를 향해 달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의미를 포착해서 재구성하곤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문득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나는 여기에 살까? 결국 죽을 건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그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특히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이 세상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을 파악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현 존재의 본질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인정할 때 자신의 존재 의미, 즉 실존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진정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일까요? 아니면 존재의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돌멩이, 나무, 꽃, 동물 따위는 존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돌멩이, 나무, 꽃, 동물 따위의 존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그냥 존재할 뿐 자신이 존재에 대해 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존재자, 즉, 현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존재자다. 그래서 현 존재자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결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본래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본래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아마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의미를 찾으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하이데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하이데거를 20세기의 주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철학적 업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상, 하이데거는 2500년 서양 철학사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이데거는 2500년 서양 철학사의 종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포한 철학자다. 즉, 20세기는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종말을 맞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20세기는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종말을 맞는 시기라고 했다.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 내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해답만을 찾았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철학이 세계 내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해답만을 찾았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해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인간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만을 추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철학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존재에 관한 물음, 인간 실존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해답만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인간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만을 추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철학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 빠졌다는 것이다. 존재에 관한 물음,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문제,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 대한 문제를 하이데거는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이전의 철학이 존재에 대한 탐구에 종속되었다면 이제는 존재의 의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재자에 대한 탐구에 종속되었다고 그 이전의 철학을 봤고, 이제는 존재의 의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둘 간의 구분이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철학이 강가했던 가장 중요한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해야 된다.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해야 된다. 앞서 돌멩이, 나무, 꽃, 동물 따위가 존재자라고 했습니다. 돌멩이, 나무, 꽃, 동물 따위를 존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존재자는 존재하는 사물입니다. 존재자는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존재입니다.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자로서의 신발은 공장에서 가공되어 나올 때 만들어집니다. 즉, 공장에서 신발이라는 사물 존재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신발을 신발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로 신발이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신지 않는다면 그 신발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고 다닐 때 알아야 그 신발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계는 사물이 아닌 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계는 사물이 아닌 도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신발은 사람에게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데거가 사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이데거가 사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신발, 안경, 책상, 의자와 같은 도구적 사물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세계는 신발, 안경, 책상, 의자와 같은 도구적 사물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존재자는 존재자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즉 세계 속에서 비로소 알려집니다. 불교의 연기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철학은 다만 신발의 재질, 모양, 기능을 묻고 답합니다. 존재자만을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철학이, 즉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인간의 육체나 정신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물음들은 세계에 대한 정확한 물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물음과 답변의 과정에서 인식론과 과학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존재에 관한 물음,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제는 존재에 관한 물음,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서구의 전통적 존재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서구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는 존재에 대한 물음,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는 사실입니다. 하이데거 편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주장한 하이데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묻고, 인간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